최완의 귀전 명사. 나의 꿈은 진정한 참나를 찾고 싶습니다. 대구가 올라올 때 힘든 날만 명상을 찾게 되거나 평소 마음이 편할 때는 명상 고르기 시작한대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시험 내 요지가 나의 꿈 진정한 참나를 찾고 싶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명상 한 지가 얼마 되셨어요? 2달 정도? 20대인가요? 네. 어떻게 젊은 나이에 명상을 알게 되셨어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서? 네. 방송을 좀 들으면서 좀 달라지는 내 모습이 보이나요? 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요? 어떻게 좋아졌어요? 좀? 이렇게 확 변한다는 건 사실 모르겠거든요. 두 달 있으니까요. 네, 근데 조금씩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 자꾸 긍정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생각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어요? 네. 살을 뺄 때 두 달 만에 살이 쫙 빠져요, 보통? 아니요. 안 빠지죠, 네. 우리가 쉽게 살이 찌고 쉽게 살이 빠진다고 얘기하지만 그만큼 크시기 때문에 살이 찌고 그리고 그만큼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죠. 근데 그걸 이제 내 살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참나의 마음 그리고 명상의 마음, 명상의 깨달음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저는 21년을 이제 수행을 해왔는데 30년, 40년 명상 병변 수행하시는 그런 스님들도 마음의 번뇌가 자꾸 올라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이 생각은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지금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생각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없다?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생각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없다? 생각을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가 원래 구조가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생각에 90%, 85% 이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대요. 과학적으로 뇌과학을 보면 근데 내가 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있다는 말을 단적 짓습니다. 근데 원래 뇌가 그런데 나를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자책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원래 내 생각에 이렇게 부정적인 게 올라오는구나. 그러다 보니 내가 자꾸 긍정적인 말을 되뇌어야겠구나. 근데 그 부정적인 게 올라왔을 때 내가 부정적인 게 올라왔을 때 그게 안 돼 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뇌는 안 돼 라고 하는 순간 안 되는 걸 기억해요. 학교에서 잘해준 선생님보다 맞은 선생님이 더 잘 기억이 되고 군대에서 폭력을 당한 선배가 더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저에게 잘해준 게 기억이 별로 나지 않고 아버지한테 한 대 맞았던 게 기억이 더 많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노력이 아니라 다시 그 기억의 밑줄을 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 그 기억에 빨간 볼펜으로 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뇌는 우리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내가 힘들었어요, 조아님. 삶에서 참 힘들어요. 생각이 올라와서 나를 찾고 싶어요. 나를 찾고 싶다, 찾고 싶다 하는 건 이미 찾지 않은 데까지는 내 마음이 부정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찾기 전까지는 항상 나에 대해서 허덕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면 돼요. 지금 생각하는 내가 아닌 게 나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생각하는 내가 아닌 게. 생각은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각은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팔이 내가 아니고 내 다리가 내가 아니고 내 것이다. 내 생각도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다. 우리는 내가 생각인 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소유물일 뿐이니까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곰곰이 바라보고 아, 내 것이 올라오는구나. 내가 애완묘 다루듯이 도닥도닥 하면서 그래 생각이 올라왔구나. 안 돼! 화를 내면 아이들에게든 강아지에게든 화를 내면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 생각이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애완묘 나의 아이처럼 소중하게 다뤄보세요. 안 돼! 너 그렇게 하지마! 게임하지마! 하는 순간 아이는 게임을 하고 싶다는 몰래 하고 싶다는 더 욕망이 더 생깁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그 생각하지마! 하는 순간 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아이를 여기 키우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은 내가 아니고 내 것이다. 그래서 지금 깨닫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묵묵히 두 달 됐으니까 100일 동안 수행하고 100일 지나면 또 1000일 동안 수행하고 꾸준하게 밥 먹듯이 양치하듯이 그렇게 꾸준하게 들어보고 긍정적이게 듣다 보면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안 올라오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희망이십니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귀천 명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받기 꼭 누르세요. 귀천 명상을 구독하면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 이 꼬리 올리세요.